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.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. 사회공헌이라는 것은요, 기업들이든 개인이든 자발적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압력을 느끼면서 받는 건 그건 강제로 뜯기는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님을 협찬 시장님이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협찬 시장님. 그건 명예를 훼손하시는 네, 말씀입니다. 시민사회 할 때부터 오로지 네. 협찬. 나는 7조 줄이고 그렇게 재정 파탄 안 나게 하겠다고 저기 그 우려먹은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제대로 했냐는 얘기예요.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 주장하는 저 기초노령연금 지금 수정하는 부분 폐기다 사기다 하는데 그거에 비춰볼 때 이건 왕사기라는 얘기인데 맞지 않아요? 표현이 지나치십니다. 뭘 지나칩니까? 아니 채무가 부채보다는 더 심각한 내용이죠. 왜냐하면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것들이고 채무는 갚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오히려 채무라고 수정해서 한 것은 오히려 더 힘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었고요.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오세훈 전임 시장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박 시장을 옹호했습니다. 과거에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또 잘못된 시장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 망가진 시정을 그래도 바로잡고 있는 분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정을 감독 조사하기 위해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원순 흠집 내기로 얼룩졌습니다.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.